마라나타,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것이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전파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듣는 자마다 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전할 말씀은요, 은혜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더라.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들의 마음밭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더 상고해 본다면은 네 개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전거하십니다. 하나는 길가에 같은 사람, 하나는 또한 사람은 돌짝밭 같은 사람, 또한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좋은 땅, 비옥한 풍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상고해 볼 때는 네 개의 마음밭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의 그 비유를 하나하나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것을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사회 생활도 합니다. 이럴 때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대개 다이네 종류의 사람에 속한 저희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가 서로 이렇게 화합을 이루면서 그렇게 공동생활을 공존 혹은 상생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데 우리가 이런 공존과 상생에 대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를 위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의 한 그 인품이 인격자로서의 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이 보면은 참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것이 지나쳐서 인색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인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행을 행하는 사람도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욕심에 의해서 악행을 행하는 자도 있겠지만 또 한 사람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악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이 씨앗을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러면은 길가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과 상관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런 사회생활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것도 배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것도 그거에 대한 그 생각조차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굉장히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돌짝 이 길가라는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고 다만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의 그 원시적인 생활을 한다.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한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무엇을 주어도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의 근본적인 그 인간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다. 그걸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씨앗을 떨이켰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이 이런 악한 자가 와서 그것 좋은 것을 주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긴다.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버린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느낌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길가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 같은 사람. 우리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듣기는 들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어떤 것도 세상에 대해서도 사회생활을 적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이 없어서 더 노력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잠깐 동안 만족을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 좁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돌짝박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던져주면은, 씨앗을 뿌려준다면은 이 사람은 잠시 기쁨을, 복음이 좋다는 거 알아요. 깨닫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잠깐 동안 있다가 자기의 어떤 유익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버려버리고,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서 진실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향해서 취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잠깐 좋았다가 또 다른 것이 또 다가오면은 또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 인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늘 다른 것에 대해서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실이 없지요. 이런 사람도 늘 새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돌짝박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는데 그 복음이 좋다는 것을 깨달아서 잠시 동안 그 기쁨을 누리다가 결국은 세상 것이 더 좋은 것을 알면 그 복음, 그것은 생각지 않고 또 세상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인내하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은 들고 있는 것은 결실이 없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시떨기에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돌짝밭보다는 조금 낫지요. 돌짝밭 같은 데는 좋은 것을 뿌려주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햇빛이 나거나 뭐 어떤 것에 대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햇빛에 타서 없어지는 자연 환경에 의해서. 또한 환경의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전혀 좋은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또한 새롭게 다른 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사람이 돌짝밭같이 되는 사람이고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가시떨기 마음은, 자, 크기에는 무엇을 심을 수 있는 마음밭이라 그 말입니다. 생각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줄 알면서 깨달을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진보된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하면은 마음밭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추구하고 인내하는 것까지도 갖고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잘 자라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염려와 재리가 자기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반대적인 악한 영향이 생기겠다 싶으면은 결실치 못하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지 못해서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지 않고 그것이 좋은 씨앗으로 자라나게 하지 못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잡초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는 가시떨기가 생기게 된다. 가시나무가 자라게 된다. 좋은 밭이 되지 않고 복음이라는 좋은 열매가 와서 자라서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악한 것이 와서 무엇을 뿌립니까? 나쁜 것을 뿌린 가라지 같은 것을 뿌리기 때문에 좋은 것이 죽어버리고 가시떨기 같은 엉겅기 같은 잡초들이 자라나게 되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옥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이 염려와 재리로 인해 가지고 이로 인해서 이것을 잘 가꾸고 이것을 잘 노력해서 거두려는 마음이 없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가꾸지 않고 버려두기 때문에 잡초가 생겨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이 가시떨기 같은 만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받았으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라다가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자라다가 세상에 있는 염려와 재리 때문에 이것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엉겅퀴나 가시떨기가 자라남으로 인해서 이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이 좋은 씨앗이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버려서 결국은 이 가시떨기 마음밭도 결실치 못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죠? 이거 계획하고 저거 계획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는 용두사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계획을 많이 짜도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획을 많이 하고 좋은 것은 많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심고 저것도 심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분별하지 않고 내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뿌리고 거둬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결실치 못해서 결국은 여기에 엉겅퀴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자라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는 만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계획하고 하지만은 조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는 결국은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노력하는 바를 헛된 것 탐심에 의해서 추구하다 보니 결국은 좋은 씨앗도 가꾸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자, 결국은 잡토더미 속에서 가시 덩크를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서 고통, 결국은 탐욕에 의해서 고통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밭을 가진 사람,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좋은 씨앗을 뿌리면은 잘 가꾸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다 보면은 다 똑같지만은 우리가 결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고 복음도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도 결실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좋은 밭을 지녀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서 가꾸고 또 그것을 노력해서 그것을 결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자라나게 됨으로 인해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옥토를 가졌다 하더라도 받은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노력하고 가꾸고 즉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면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점점점 자라가면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으면은 좋은 밭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 좋은 밭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씨앗을 그 마음 안에 두어서 그 복음의 씨앗만 갖고 나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차단하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염려와 재리와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과는 결코 섞일 수가 없다. 만약에 섞여서 자라나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더이 좋은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결국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가꾼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자세히 생각하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깨닫고 이 깨달은 바를 추구하며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결실을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옥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옥토로 지었지만 악한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네 가지의 종류의 마음밭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밭을 다시 갈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밭이 다시 갈아서 우리는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지키고 살아가는데 다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바 되어서 우리는 그 복음을 300배, 60배, 100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심을 없애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없애게 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늘 아버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 가난한 이 마음속에 이 옥토고 같은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결실을 맺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서 축복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며 이 방송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많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진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